여러분, 안녕하세요. 송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셀카 보정 어플을 추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제가 진짜 평소에 사용하는 어플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셀카를 많이 찍는 편은 아니고, 거의 다뭐 전신샷이나 뭐 스타일링샷 위주로 찍는 편인데, 왜그 소다나 스노우처럼 사진 자체가 예쁘게 나오는 거는 뭔가 제가 아닌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핸드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후보정하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찍은 사진을 같이 후보정을 하면서 어플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사진을 올릴 때는 얼굴 보정을 해서 올리는 편인데, 뭐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일일이 포토샵을 해도 괜찮지만, 요즘은 핸드폰에 있는 보정 어플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용하는 보정 어플은 요 메이투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편집 꾸미기 있는데, 편집은 이제 뭐 색감이나 이런 거를 하는 곳이고, 꾸미기가 이제 포토샵 효과를 주는 곳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사진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친구들이 찍어준 거고, 제가 오늘 보정해 볼 사진은 요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엄청 안 예쁘게 나왔죠? 이거를 이제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되게 많은데, 제가 포토샵으로 사용하는 거는 요 얼굴 보정 효과입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얼굴이 크게 확대가 돼요. 여기 턱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턱이 자동으로 깎여요. 이렇게 하면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깎아주고.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깎여요. 진짜 티안 나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얼굴 너비도 조금 깎아줄게요. 한이 정도? 그리고 제가 메이투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3D 재구성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저는 이런 걸 진짜 처음 봤어요. 3D 재구성에 들어오면은 상하 좌우가 있죠.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이렇게 얼굴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진짜 대박이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이렇게 찍은 것처럼 티가 많이 안 난다고 그래야 되나? 여튼 저는 이렇게 얼굴을 올리고 찍은 사진이니까 약간 얼굴을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좌우도 약간 삐뚤어졌으니까 센터로 맞춰주고, 브로우도 살짝 이렇게, 저 이렇게 찍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눈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도 확장할 수가 있어요. 눈도 살짝 키워주고, 코 크기도 저는 코를 살짝만 키워줄게요. 이 어플이 진짜 좋은 게 과하게 효과를 넣어도 티가 많이 안 나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도 조금 키워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얼굴 보정이 1차적으로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동 보정이다 보니까 좌우 대칭으로 보정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뭐 이쪽만 좀더 줄이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 밑에 슬림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진짜 포토샵 툴을 이용한 것처럼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확대도 진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모공 속까지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크기 조정해서 이렇게 턱을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확대해서 눈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 그 샷다가 내려져 있는데, 샷다가 지금 조금 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샷다도 거의 일자로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정이 다 끝났는데, 보시면은 이게 보정 전이고, 이게 보정 후예요. 둘다 전인데, 느낌이 엄청 다르죠? 이렇게 제가 사기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 인스타그램에서 셀카를 믿으면 안 돼요. 여튼 이렇게 보정이 다 됐는데, 이 사진 자체가 제가 밤에 후레쉬 터트리고 찍은 사진이어서 색감이 진짜 안 예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색감 보정을 하러 가야 돼요. 우선 이거는 저장 눌러주시고, 여기 VSCO라는 앱으로 가져갑니다. 저 이거 아직도 어떻게 있는지 몰라서 그냥 바스코 앱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여태까지 보정했던 사진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제 카메라에 있는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금 저장했던 이 사진을 가져오기. 그리고 여기 아래
2를 누르면은 거의 필카로 그냥 막 찍은 것 같은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적용하면은 100%로 엄청 과한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4점 한 몇 정도? 한 3 정도? 이 정도로 해주고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와서 한 번 더 만져야지 예쁘더라고요. 저거를 확인하고 나면은 이렇게 뭐 노출이나 그런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노출을 살짝 해주고 대비 왜 다른 분들 보정하는 거 보면은 막 정확히 뭐 3.9, 1.3 막 이런 걸 정해놓으시는데 저는 사진마다 사진 찍는 장소도 다르고 사진 찍는 시간도 달라가지고 그거를 따로 저장해놓진 않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제가 조정해서 쓰거든요. 채도는 살짝만 높여줄게요. 살짝만. 아 근데 이 VSCO 이 앱은 조정값을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세밀하게 해야 돼요. 하이라이트 이 정도 주고 그림자를 살짝 줄게요. 저는 필카 느낌이 나게 할 거여서 온도를 이렇게 낮추면 파랑색으로 나오고 이렇게 높이면 따뜻한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다들 아시죠? 저는 밤에 찍은 느낌이 낭낭하게 약간 파랗고 빨갛게 그리고 필카처럼 보정을 하실 때 진짜 중요한 게 요 페이드. 페이드를 하면은 어두운 부분이 좀 밝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필카에는 이런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사진에 항상 적용하는 게 요 스플릿 톤인데요. 여기서 빨강색을 넣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검정 부분에 빨간색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진이든지 이게 좀 잘 맞더라고요, 이 빨강색이. 그래서 저는 이 빨강색을 항상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저희가 필카 효과 넣었던 거 있죠? 요거를 조금 더 조정해주면은 사진 색감을 한번 만졌기 때문에 느낌이 훨씬 달라요. 이 정도로 해줄게요. 카메라 롤에 저장,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카메라에 저장이 됐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메이트로 가지고 옵니다. 방금 제가 VSCO에서 색감 보정한 사진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후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후 메이크업. 여기 메이크업을 누르면은 요즘 진짜 어플이 너무 좋은 게 요즘은 생얼로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니까 저는 이거를 다 사용하진 않고 그때그때 괜찮을 것 같은 걸로 사용을 하는데 약간 코랄 느낌으로 립을 넣어줄게요. 눈썹도 이렇게 다 그려줘요. 저는 평소에도 볼터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한 볼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또 하기 전이랑 후가 느낌이 좀 더 다르죠. 좀 까매질 곳이 까매지고 빨개질 곳이 좀 빨개진 느낌? 이렇게 하면은 제 사진 보정은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 끝. 자,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보정 어플들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추가로 많은 분들이 제가 평소에 그 전신샷, 스타일링샷을 어떻게 찍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키가 165인데 제 키에 비해서 되게 비율이 좋거나 아니면 키가 170이 넘거나 막 이렇게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평소에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 전신샷을 찍을 때도 저는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요. 설정에서 꼭 격자 무늬를 켜놓고 사진을 찍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9칸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다섯 번째랑 여덟 번째에 머리랑 발이 위치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고 뭐 제가 바닥에 핸드폰을 놓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사진을 찍어주시더라도 항상 아래쪽에서 사진을 찍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 머리 위로 공간은 진짜 많이 남고 약간 중앙에 머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올릴 적에 1:1 비율로 크롭을 해가지고 올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정방형으로 찍었을 때보다 머리도 작게 나오고 비율도 좋아 보이고 키도 훨씬 커 보이게 나오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보정 어플과 제가 평소에 사진 찍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뭐 이미 유명한 앱이기도 하고 이미 유명한 방법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진짜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 끝.
만들면서